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수 대표님, 네. 자, 최근에 에너지 대란입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에너지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전력망에 대한 수요도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관련된 전력기기 관련된 쪽은 계속 또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유럽이나 글로벌 각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겨울을 어떻게 날 것이냐라는 관점 쪽에서 에너지 가격들이 오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준비가 분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뭐 화석 에너지, 원자력까지 모두 다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하게 전력들이 생산되는데 그를 전압을 유지하거나 송배전을 하거나 또 어떤 관리를 한다라고 하게 됐을 때 나오는 전력기기 쪽은 여전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쪽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한 종목 쪽으로 L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LS 같은 경우 과거에 LS 전선이죠. 이 회사가 약간 그 전면에 지주사 쪽으로 나서기 시작하고 밑으로 계열 편입을 시키면서 LS 전선의 지분을 90% 이상 가지고 있고요. 그 밖에 전력기기로 상장된 회사 LX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지분 46% 가지고 있고요. 또 동재련 쪽에 LS 니코동 재련이죠. 이쪽도 지분 한 50% 갖고 있으면서 최근에 또 풍산이나 관련된 동 관련된 회사들 양호하게 움직이는데 그런 변화들도 같이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LS 엠트론 같은 경우도 기계 쪽, 대표적인 농기계 쪽의 강자죠. 이런 쪽에서 100%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지주사다 보니까 어떤 상장된 회사와의 이중 계산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비상장사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산 가치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이 충분히 필요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나 11월 달까지 19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는 쪽에서 하방은 조금 더 탄탄하게 진행이 되는 측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매출이 15조를 예상하면서 15%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이 6,900억대로 45%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2조 원대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따지는 NAV라는 가치라든가 아니면 실적 대비해서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서서히 돼간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 6만 6천 원대 부근의 지지권 쪽에서는 한번 진입하는 전략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목표가는 일단 지난 고점대를 넘어서 다시 한번 한 8만 원대 부근 지난 작년에 고가였었죠. 이 정도 부분까지는 시도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는 6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력기기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주로 LS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최영규 소장님. 자, 최근에 환율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특히 오늘은 뭐 급등세인데요. 1380원도 지금 넘어섰습니다. 자,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환율이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요소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일단 환율 자체가 좀 멈춰져야 돼요. 어떤 외부적인 변수가 안정이 돼야 이제 환율이 멈추긴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숫자상으로 환율이 좀 멈춰줘야 우리가 투자 전략을 좀 세울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1400원대까지 환율을 지금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좀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이제 각오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찍고 내려오느냐 아니면 거기서 고착화되느냐 문제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라든지 국내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이 계산한 뭐 지수를 놓고 보면 현재 2300선까지 밀려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원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여기서 외국인들까지 팔게 된다라면 지지선 붕괴 여부까지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까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환율이 시장의 100% 악재냐라고 이제 바라보기보다는 그럼 시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국내에서 생산해서 해외 특히 이제 미국에서 판매하는 업체인 자동차 업종이 되겠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가 미국에서 팔리면 되는 전기차 같은 경우 다 국내에서 만들어서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판매하다 보니까 환율 효과를 좀 보면서 전반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들이 관심을 좀 끌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뭐 그 중에서 이것을 운송하고 있는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대 그룹 같은 경우는 현대 글로비스를 통해서 자사의 어떤 그 자동차들을 운반을 하다 보니까 당분간
당분간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미국 판매라든지 유럽 판매 주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8월 1일서부터 20일까지 판매 동향을 보면 국내 판매량은 줄었습니다만 해외 판매량은 늘었거든요. 해외에 지금 팔아야 환율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밀어내기식으로 해외에 조금 운송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작년서부터 자동차 운송 부분의 어떤 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에너지 그 운송에 대한 부분들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호주와 장기적인 에너지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배가 완성이 되면 추가적인 매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주가도 바닥권에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공략이 가능하다 싶어 보입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20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16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 상승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현대글로비스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